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부가티 시론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렸어. 보시면은 출력은 1499마력, 중량은 거의 2톤 정도 되고요, 배기량은 8000cc예요 그리고 4륜구동이고요, 경매장에서는 대략 한 200만달러에 팔고 있군요. 그렇다면은 구입을 클릭. 여러분들, 저의 부가티가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색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다 이뻐요. 저는 이것을 골라주겠습니다. 스타트. 됐어.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금색으로 바꿔줄게요. 뭔가 좀 과한 것 같지만. 창문은 리무진. 그렇다면 이제 부가티의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전면부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이렇게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본넷도 이렇게 가운데로 몰려져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부가티 특유의 동그란 그릴이 있죠. 근데 이 그릴 같은 경우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만든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이 라인 자체가 진짜 정교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네모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옆에서만 볼게요. 보시면은 차 크기가 꽤나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휠을 금색으로 바꿔서 보통 차라면 소화를 못하겠지만 얘는 부가티니까 소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부가티의 아이덴티티인 이 C 모양의 디자인, 이것이 바로 부가티를 나타내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특이한 점인데 이게 전부 다 풀카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뒤에까지 전부 다 한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찌그러졌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뒤에까지 전부 다 통째로 갈아엎어야 돼요. 여기 지붕부터 뒤쪽으로 쫙 뻗어나오는 이 디자인, 테일램프가 뭔가 불꽃처럼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이어져 있고 가운데는 부가티 써져 있고 어느 한 곳 대충 맞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엔진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부가티의 8000cc 엔진. 모두에게 뗄까?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어디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부가티가 문을 여는 모습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짐 같은 것을 간단하게 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가변 스포일러가 달려 있었네요. 받았다가 열었다가.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부가티의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부가티의 문짝 두께는 대략 이 정도가 되는군요. 그리고 문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그 C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부가티 스티커, 오케이.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오 마이 갓. 이것이 바로 부가티 시론의 울음소리. 먼저 핸들 보시면은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 부가티 마크도 그렇고 이 카본과 크롬과 검정색의 조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송풍구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계기판, 가운데는 아날로그 느낌이 살려져 있고 그리고 옆에는 디지털 느낌. 그리고 이쪽이 바로 센터펫이야. 디스플레이는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풍구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고 버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거 비상 깜빡이 기어. 바로 나가볼게요. 스타트. 여러분들, 밖에서 보니까 금색 휠이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제가 휠 색상을 바꿨어요. 근데 이게 더 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차량의 제형 같은 경우는 제로백 2.4초에다가 최고속도는 432km. 그렇다면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와우. 와, 이 자동차의 울음소리 진짜 듣기 좋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00km 돌파, 240km 돌파. 뭔가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2톤의 차량이 400km로 충돌한다면 그 운동에너지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몸통 받침! 그렇지! 자, 소감이 어떠십니까? 잠시만요, 제가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아, 이분이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 차량의 주행 느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묵직하고 무거워요. 레이스를 할 거면은 차라리 페라리를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핸들링을 간단하게 볼 건데요, 지금 바닥에 눈길이라서 살짝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것 양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스타트! 왼쪽! 나이샷! 핸들링 각도 나쁘지 않아요. 잘 들어왔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서 오른쪽! 속도 많이 줄여서 오른쪽 스타트. 살살 와야 돼, 살살. 진짜 살살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부가티 드리프트 출발 하트. 어, 뭐야 이거. 아니, 여기에서 부가티 드리프트 출발 하트. 출발. 그렇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장치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앞범퍼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리어윙 같은 경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타이어, 스노타이어 달아줄게요. 그리고 앞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뒷타이어 폭 풀업. 그 다음에 휠 스타일, 휠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앞쪽 휠 크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쪽 트랙 폭 풀업, 뒤쪽 트랙 폭 풀업, 트랜스미션 풀업, 동력 풀업, 차동 풀업. 그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앞쪽 안틀루바 풀업, 뒤쪽 안틀루바 풀업. 그 다음에 셰시 씨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풀업.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중량이 1.9톤에서 1.4톤으로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바뀐 게 없네요. 구입을 클릭. 제가 드래그 튜닝으로 바꾼 다음에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포르쉐 918 스피드 테일. 준비하시고 출발. 부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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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아, 아쉽게도 드래그 레이스에서 그렇게 4등. 자, 이번엔 장거리 레이스 한번 갑시다. 저거너트. 자,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출발 출발. 저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어, 저기 앞에 있는 거 저것도 부가티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약간 하위권에 있죠? 아, 약간 하위권이 아니라 완전 하위권에 있습니다. 제가 멘트 안 치고 진짜 레이스에만 집중을 할게요.
지금 눈길이라서 잘 안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방금 위험했습니다. 아우, 아 미안해요. 아 참네, 이거 참 이거 참. 11등 이번에는 레이스용 튜닝으로 바꿔줄게요. 보시면 포르쉐 98, 라페라리, 아벤타도르 뭐 여러가지 차량들이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와 여기에도 부가티가 있네. 나보세요 나보세요, 파산 드리프트, 파산 드리프트. 나이스샷, 잘 들어왔습니다. 아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뭐였지? 여러분들 제가 운전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꼴찌예요 지금, 꼴찌. 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도대체. 오케이 자 꼴등 나이스샷. 여러분들 진짜 막판 랠리 한번 뛰어볼게요. 랠리 튜닝으로 바꿔줄게요. 보시면 리마 콘셉트, 부가티 베이론, 포르쉐 918, 918 아벤타도르 뭐 여러가지 차량들이 있어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이거 랠리 레이스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바닥은 미끄러워요 눈길이니까. 왼쪽 나이스샷, 잘 들어왔죠? 굿, 나와. 랠리에서만큼은 1등 하길 바라면서 출발 출발. 이쪽 스타트, 잘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여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샷 나이스샷. 아 우리 팀이 약간 길박했는데 방금. 아 이거 죄송해요 여러분들, 탓한 게 아니에요. 나이스샷. 부가티 성능이 별로 안 좋긴 한데 제가 실력으로 찍어 눌러드릴게요. 1등 이쪽 스타트. 오 제가 왠지 랠리에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이스샷. 얼음판. 오 마이 갓. 여러분들 제가 여유롭게 1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끝. 나이스샷 1등. 이것이 바로 부가티 시론의 위력. 원래 이 차량 타고서 랠리 뛰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랠리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다음에는 제가 오프로드 성능만 보겠습니다. 제가 나무 사이를 한번 쌩쌩 달려볼게요. 한 번이라도 박으면 바로 파산이에요. 스타트! 그렇지! 나이스샷! 잘 빠져나왔습니다. 다음에 2차 코스 저기서 들어가볼게요. 아이쿠! 와이쿠! 방금 큰일 날 뻔했는데 역시나 저는 운이 좋게도 다 나왔어요. 굿.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럭셔리한 하이퍼카죠.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